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산들 야생아에 왔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죠. 날씨가 덥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실 때 봅니까? 다들 반팔 입고 정말 굉장히 더워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이제 푸르름이 더 짙어지는 계절이 되죠. 산들 야생아에도 보니까 지난주하고 확연히 달라요. 색깔이 더 푸르름이 짙어졌고 요런 마삭줄도 보니까 묵은 아이들은 다 없어지고 새로운 잎으로 이렇게 다 갈아입었습니다.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또 여기는 특히 우리 여기 사장님이 이렇게 마삭줄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재들도 많고 이렇게 예쁘게 키워놓은 마삭줄. 자, 오늘은 이렇게 야생아 고수님이 이제 두 번째 영상이 올라갈 텐데요. 오늘은 어떤 식물들을 준비하시고 계시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가면서 이렇게 이런 아이들이 자 이렇게 지난주하고 진짜 완전히 달라요. 너무 예쁘게 이렇게 깨어나고 있습니다. 어머나, 요 인디안 앵초 요 꽃 폈네요. 아우 예쁘다. 꽃이 너무 보세요. 그죠? 인디안 추장 모자를 닮기는 했죠.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요거 구입하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예쁜 꽃을 보실 듯 합니다. 자, 이렇게 사장님이 많이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자, 부지런히 또 아이들 소개하면서 달려볼까요? 자, 오늘은 쉽게 볼 수 없는 특별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 놓으신 것 같아요. 보셨던 것도 있겠지만 진짜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아이들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역시 야생아 고수님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요 아이 어떠세요? 요 아이 정말 잎도 그냥 꽃이 없어도 잎으로만이라도 요 관상용으로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잎이 이렇게 정말 예쁘게 생겼죠? 요 아이 이름은 라피누스라고 합니다. 라피누스. 요 아이는 꽃이 피면 요렇게 피는데, 요렇게. 꼭 난꽃 같기도 하고, 꽃이, 모양이 보랏살이 꽃 모양 같기도 하고, 꽃이 요렇게 피는데요. 이렇게 줄기를 보면 이렇게 넝클성이에요. 넝클성인데, 이렇게 꽃이 피면 굉장히 예뻐요. 요게 지금 한 10cm분에 가격은 10,000원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요거는 노지에서 월동은 되지 않지만, 노지에서 키우시다가, 가을이면 그냥 집 안으로 들어가서 베란다에서 월동시켜도, 좋을 듯 합니다. 아니면 베란다에서 키우실 분들은 요거 진짜 꽃을 예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것도 콩과 식물이기 때문에 햇빛을 좋아하고 물 잘 빠지는 곳에 이렇게 배수 잘 되게 심으셔서 이렇게 키우시면 꽃을 해마다 예쁘게 볼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루피너스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요거는 아네모네 신종입니다. 요 아이는 플로겐스 아네모네인데요. 요 아이가 지난번에 또 바람꽃 굉장히 인기가 좋았죠. 요거는 신종이에요. 지금 보지 못했던 그런 신종 아네모네 플로겐스인데요. 꽃은 색깔이 요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요 아이는 지금 꽃 색깔은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꽃 색깔은 어떤 색이라고 말씀드리죠. 수 없지만 꽃이 피면 그때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랜덤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가격이 10,000원입니다. 요것도 흔하지 않는 그런 바람꽃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사장님 준비해 놓으셨는데 요것도 가격이 여기 10cm 분이거든요. 요것도 가격이 10,000원입니다. 아네모네 플로겐스입니다. 또 요거는 간목 의알이라는 겁니다. 요즘에 의알이 인기가 엄청 좋아요. 정말 이 꽃을 보면 안 반하는 사람이 없어요. 의알이는 진짜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클레마티스과 간목 의알인데요. 요 아이가 지금 보니까 이렇게 꽃볼이 잡혀 있어요. 데려가시면 꽃 금방 보실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이제 의알이의 계절이랍니다. 의알이 진짜 하나씩 없으시면 그러면 꽃쟁이 아니에요. 꽃님 아니에요. 의알이는 꼭 하나 갖고 계셔야만 진정한 꽃님이시랍니다. 꽃님이 되고 싶으세요? 그냥 의아리를 품으세요. 요 의아리, 요게 지금 15cm 화분이거든요. 근데 촉이 이렇게 많아요. 밥이 이렇게 많은데 요 아이는 넝쿨성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나지막하게 자라고 꽃도 굉장히 풍성하게 많이 피어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목 우알이 지금 C4센티 분의 가격은 3만원입니다. 지금 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거 아주 풍성하게 키우면서 꽃을 보실 듯 합니다. 근데 요게 지금 사장님 꽃 색깔은 확실히 모른대요. 요것도 감목 우알이도 이름대로 이렇게 색깔이 있는데 지금 얘는 요 색깔로 나올지 이렇게 보라색으로 나올지 이렇게 보라색으로 나올지 지금 요거는 확실히 모르신데요. 그냥 거기 농장에서 이렇게 주시는 대로 받아오셨는데 농장주께서도 요거 색깔은 확실하게 모르신다고 하네요. 색깔은 모르지만 꽃이 굉장히 예쁘죠. 감목 우알이 가격은 3만원입니다 요거는 꼭 고사리가 피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요게 고사리가 아니라 백두산 터리꽃이에요. 꽃이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제가 여기 사진 올려드렸죠? 꽃이 이렇게 핀답니다. 순백색에 이렇게 예쁘게 피는 백두산 터리꽃 가격은 8,000원입니다. 이게 지금 화분이 한 12, 13? 그 정도 사이즈가 되네요. 근데 이게 촉도 이렇게 한 도촉이 되는 것 같아요. 백두산 터리꽃 가격은 8,000원. 월동은 차차 당연히 월동이 되죠. 백두산 터리꽃 8,000원입니다. 백두산 터리풀. 네. 꽃도 피니까 꽃 당연히 들어가도 상관없잖아요. 백두산 터리풀 꽃 가격은 8,000원입니다. 와, 요거는 할미꽃입니다. 할미꽃. 이파리도 우리나라 거 보면 잎이 뽀송뽀송하게 있는 것 같은데 얘는 잎은 없어요. 아니 잎이 없는 게 아니라 털이 없어요. 털은 없는데 꽃이 피면은 요렇게 핀다고 합니다. 요렇게 보라색으로 요렇게 피는데요. 꽃이 얘도 고개는 숙이지 않네요. 할미꽃들이 대부분 보면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꽃 모양을 제대로 보기가 힘든데 또 그런 게 또 수줍어하는 그런 모습이 이쁘기도 하지만 요거는 폴란드 할미꽃이에요. 그래서 꽃은 이렇게 보라색으로 피고 요게 지금 한 15cm 분인데 촉이 굉장히 많아요. 할미꽃은 누구나가 다 좋아하죠. 예쁜 할미꽃. 요거 폴란드 할미꽃 가격은 2만원입니다 와, 촉이 굉장히 많아서 요거 한 해를 지나고 나면 굉장히 많이 번식을 할 것 같아요. 폴란드 할미꽃 가격은 2만원입니다 요거는 카마시아입니다. 카마시아. 입줄기 보세요. 붓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얘는 백합과 아이예요. 그래서 굵은 식물이고 요게 꽃이 굉장히 예쁘게 피네요. 보라색 꽃으로 피는데 제가 여기 옆에 사진을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이게 지금 12cm 화분에 있는데 카마시아 요게 하나분의 가격은 14,000원입니다. 요 아이가 또 추위에도 굉장히 강하대요. 우리 야생아 또 월동이 안 되는 아이도 있지만 얘는 또 월동이 굉장히 잘 돼서 추위에도 강하고 그 대신 물에혹에서도 또 잘 자라고 그래서 물 배수가 아주 좋은 곳에 이렇게 심으시고 이렇게 키우시면 해마다 캐낼 필요가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월동하고 다음 해에 또 꽃을 볼 수 있는 게 요 아이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베란다에서도 요 아이를 또 배에서 잘 되게 심으셔서 이렇게 키우면 예쁜 꽃을 보실 듯 합니다. 카마시아 가격은 14,000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판매 영상 올라가는데요. 우리 사장님이 또 오늘 또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님들이 많이 주문을 해주셔가지고 사장님이 오늘도 이렇게 좋은 선물을 준비하셨는데요. 지금 요거 보세요. 지금 요게 숙근 가자니아예요. 지난번에 보내드린 가자니아는 요 아이였거든요. 요 아이하고 조금은 달라요. 근데 요 아이는 지난번에 판매한 가자니아고 지금 오늘 선물로 드릴 가자니아는 요렇게 잎도 달라요. 식물 잎도 먼저 가자니아 판매된 거는 요렇게 생겼지만 요 아이는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얼굴도 굉장히 크고 와, 이거는 백화등입니다. 백화등 향기 좋은 거 아시죠? 꽃도 예쁘죠? 향기도 좋죠? 근데 지금 이렇게 넝쿨이 이렇게 뻗어 있고 지금 여기 보니까 꽃이 맺혀 있어요. 사장님 이거 꽃 맞죠? 꽃이 맺혔어. 꽃이 맺혀 있어. 금방 데려가시면 꽃 금방 볼 것 같아요. 와, 지금 이렇게 한 화분에 가격은 7,000원입니다. 백화등 나무 굉장히 착하네요. 무늬예요. 근데 그냥 일반 백화등이 아니라 이렇게 무늬. 잎이 이렇게 무늬가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무늬
백화등인데 가격도 굉장히 착하네요. 가격이 7,000원입니다. 와, 횡재합니다, 횡재. 이거 나무가 많이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많이 있대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마냥 있는 건 아닙니다. 빨리 주문하셔야만 당첨이 될 수 있어요. 무늬 백화등 가격은 7,000원입니다. 어머, 요거 보세요. 요거는 혹시 개승마라고 아세요? 아, 제가 이제 야생화 이렇게 또 예쁘른에서도 봤지만 개승마라는 거 이름 처음 보고는 굉장히 꽃 이름이 특이하다 그랬는데 요거는 한라 개승마라고 합니다. 하얀 꽃으로 피어주는 한라 개승마. 오, 요게 지금 화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요것도 한 18cm 되는 것 같은데 가격이 만원입니다. 만원. 만원에 한라 개승마 이렇게 드린다고 합니다. 화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한라 개승마 월동이 당연히 되죠. 예, 네, 월동은 당연히 되고요. 가격은 만원입니다. 아, 또 요거는 간목 의알이라는 겁니다. 요즘에 의알이 인기가 엄청 좋아요. 정말 이 꽃을 보면 안 반하는 사람이 없어요. 의알이는 진짜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클레마티스과 간목 의알인데요. 요 아이가 지금 보니까 이렇게 꽃벌이 잡혀 있어요. 데려가시면 꽃 금방 보실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이제 의아리의 계절이랍니다. 의아리 진짜 하나씩 없으시면 아 그러면 꽃쟁이 아니에요. 꽃님 아니에요. 의아리는 꼭 하나 갖고 계셔야만 진정한 꽃님이시랍니다. 꽃님이 되고 싶으세요? 그냥 의아리를 품으세요. 요 의아리 요게 지금 15cm 화분이거든요. 근데 촉이 이렇게 많아요. 밥이 이렇게 많은데 요 아이는 넝쿨성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나지막하게 자라고 꽃도 굉장히 풍성하게 많이 피어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목 의아리 지금 10% 분의 가격은 3만원입니다. 지금 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거 아주 풍성하게 키우면서 꽃을 보실 듯 합니다. 근데 요게 지금 사장님이 꽃 색깔은 확실히 모른대요. 요것도 간목 의아리도 이름대로 이렇게 색깔이 있는데 지금 얘는 요 색깔로 나올지 이렇게 보라색으로 나올지 이렇게 보라색으로 나올지 지금 요거는 확실히 모르신데요. 그냥 거기 농장에서 이렇게 주시는 대로 받아오셨는데 농장주께서도 요거 색깔은 확실하게 모르신다고 하네요. 색깔은 모르지만 꽃이 굉장히 예쁘죠. 간목 의아리 가격은 3만원입니다 요거는 꼭 고사리가 피어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요게 고사리가 아니라 백두산 터리꽃이에요. 꽃이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제가 요 사진 올려드렸죠? 꽃이 이렇게 핀답니다. 순백색에 이렇게 예쁘게 피는 백두산 터리꽃 가격은 8,000원입니다. 요게 지금 화분이 한 12, 13? 그 정도 사이즈가 되네요. 근데 요게 촉도 이렇게 한 도촉이 되는 것 같아요. 백두산 터리꽃 가격은 8,000원. 월동은 당연히 월동이 되죠. 백두산 터리꽃 8,000원입니다. 백두산 터리풀. 네. 꽃도 피니까 꽃 당연히 들어가도 상관없잖아요. 백두산 터리풀꽃 가격은 8,000원입니다. 일반적인 붓꽃이 아니에요. 요 이름은 진해 발붓꽃이래요. 왜냐면 여기 한번 보실래요? 구근이 이렇게 진해 발처럼 진해같이 생겼어요. 요 보이시나요? 요렇게. 이렇게 구근 식물인데요. 요게 꽃이 또 이렇게 보라색으로 예쁘게 피는 꽃입니다. 진해발 붓꽃. 요게 지금 한 12cm 분인데요. 요거 가격이 조금 있어요. 요거 보셨나요? 요런 붓꽃. 정말 이 붓꽃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진해발 붓꽃. 가격은 3만원입니다. 야, 진짜. 세상에. 이렇게 촉도 많고 지금 요걸 심어 놓으시면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새로 올라오는 촉도 보이네요. 여기 촉마다 다 꽃이 피어주니까 꽃도 굉장히 예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붓꽃은 월동이 아주 잘 된대요. 그래서 우리 집 정원에 우리 집 베란다에 요런 꽃들 붓꽃 하나 키우면 굉장히 예쁘겠죠? 명품 베란다 명품 하단이 될 듯 합니다. 진해발 붓꽃 가격은 3만원입니다 요거는 코이 향기 붓꽃이에요. 아주 꽃이 범상치가 않아요. 정말 제가 여기서 그때 지는 아이 봤거든요. 새로 핀 아이는 안 봤는데 그거는 좀 빨리 피어가지고 꽃을 봤는데 어머 이런 꽃이 있지? 근데 얘가 꽃이 범상치가 않아요. 제가 여기 사진 올려드렸죠? 요거 한번 꽃 보세요. 정말 꽃이 꽃도 크고 아무튼 정말 어디서 볼 수 없는 꽃이랍니다. 코이
코이 향기 붓꽃. 요것도 이렇게 보면은 다른 데서 이렇게 파는 거 보면 요 촉이 한 개씩밖에 없어요. 한 개 두 개밖에 없는데 그게 가격이 만 원이 넘더라고요. 근데 이건 지금 촉이 굉장히 많아요. 요렇게. 그래서 이게 화분은 적지만 이렇게 구근이 이렇게 있어서 촉도 이거 보세요.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 요거는 나이가 좀 있는 듯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 커요. 그래서 가격은 요거는 3만원이에요. 가격 굉장히 착하죠? 요거 한두 촉 있는 것만 해도 만원씩에 팔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촉도 이렇게 크고 구근도 굉장히 실하게 생겼습니다. 코이 향기 붓꽃, 향기가 굉장히 좋은. 그래서 이름도 향기 붓꽃이잖아요. 코이 향기 붓꽃, 가격은 3만원입니다. 지금 제가 붓꽃을 이렇게 알려드렸는데요. 요 아이들은 특히 구근 식물이기도 하지만 요거는 유난히 또 물 배수가 굉장히 좋아야 된대요. 그래서 집에서 화분에 심으실 때도 배수 잘 되는 마사토를 충분히 넣어주시고 이렇게 키우시고 또 해가 잘 들어오는 곳에 심으시면 꽃을 아주 예쁘게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꼭 이렇게 집에 베란다에서도 그렇게 심으시고 또 노지에 심으실 때도 배수가 아주 잘 되는 곳에 심으시면 꽃을 아주 예쁘게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코이 붓꽃 가격은 코이 향기 붓꽃 가격은 3만원입니다. 요거는 은방울꽃입니다. 은방울꽃. 꽃이 제가 보니까 꽃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방울방울 달려있는 꽃이 너무 사랑스럽게 예쁜데 하얗게 완전히 아이보리 색깔로 핀다 그럴까요? 완전 백색이 아니라 그런 색깔인데 지금 요게 지금 꽃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 보세요. 촉이 엄청 많아요. 10개가 넘는 것 같아요. 촉이 한 15개는 되는 것 같아요. 요거 진짜 하단에 심어놓으면 금방 번지겠어요. 얘가 번식력이 좋아서 한 해 묵으면 요 뿌리가 옆으로 뻗어가면서 이렇게 번식을 한대요. 은방울꽃 요거 진짜 촉이 15개 정도 되는데 가격이 15,000원이에요. 그러면 한 촉에 1,000원이라는 건데 굉장히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죠. 꽃도 예쁘고 요거를 이렇게 한 곳에 심어놓으면 아주 뭐라 해야 될까 꽃이 풍성하게 피어줄 것 같아요. 은방울꽃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요거 지금 수량이 별로 없어요. 딱 5개 있어요. 딱 5개. 그러니까 빨리 주문하셔야만 순서대로 선착순으로 5분 먼저 찜하시는 분에게 요거 드릴게요.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은방울꽃입니다. 당연히 월동이 되죠. 노지에 월동이 되니까요. 걱정 마시고 노지에 이렇게 한켠에다 심으시면 얘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예쁘게 보여줄 것 같아요. 요거는 비비추입니다. 비비추. 저는 비비추 꽃이 그렇게 예쁜 줄 진짜 몰랐어요. 근데 야생화를 알고부터 비비추가 얼마나 예쁜지 저 산에 가서 들에도 이렇게 그냥 잡초과에 속할 정도로 그렇게 흔한 비비추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꽃들조차도 예쁘잖아요. 근데 요 아이는 미니종이에요. 지금 미니종 비비추인데 요거는 막 그렇게 키가 크고 막 풍성하고 막 그러지는 않고 이렇게 베란다에서도 키울 수 있고 우리 집 하단에 이렇게 앞자리에 이렇게 심어놓으면 얌전하게 꽃도 예쁘게 피워주고 그렇게 예쁘게 자랄 것 같아요. 미니 비비추 요거는 가격이 5,000원입니다. 요즘 비비추 인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비비추 가격은 5,000원입니다. 요 아이는 키우기 정말 쉬워요. 무조건 배수만 잘 되면 됩니다. 야생화는 배수 잘 되게 심으시고 햇빛도 있으면 금상첨화죠. 햇빛 좋은 곳에 이렇게 물 잘 빠지게 심으셔서 한번 예쁘게 키워보세요. 미니 비비추 가격은 5,000원입니다. 요것도 비비추예요. 요거는 앞에 거랑 잎사귀가 다르죠. 잎이. 어머, 잎이 너무 예쁘다. 어머, 얘는 잎만 봐도 그냥 관상용으로도 꽃이 없어도 참 예쁠 것 같아요. 요 아이는 이름이 주걱 비비추라고 합니다. 주걱 비비추. 너무 웃기죠? 이름이 참 재밌는데요. 주걱 비비추. 요것도 꽃이 굉장히 예쁘다고 합니다. 비비추 꽃은 다 예뻐요. 요거는 가격이 5,000원입니다. 주걱 비비추. 가격은 5,000원입니다. 아우 예뻐. 요거는 무늬 비비추예요. 미니 비비추. 어머 얘도 꽃이 없어도 여기 잎만 봐도 정말 잎이 꽃만큼이나 예쁘죠. 어머 색깔이 정말 예뻐요. 이렇게 무늬가 들어간 비비추. 요거는 화분이 지금 18cm 되는 화분이에요. 무늬 비비추. 그래서 굉장히 커요. 요렇게 요런 거 화단에 한 켠에 아니면 앞자리에 이렇게 심어도 요거는 예뻐요. 이렇게 잎이
이런 아이들도 키가 크지 않아서 정말 비비추 보면 무식하게 키가 큰 아이들 있잖아요. 잡초, 잡초 속해 있는 비비추 그거하고는 성향이 아주 달라요. 요거는 키도 나지막하게 크고 잎도 예쁘죠. 꽃도 예쁘죠. 정말 요 비비추 무늬 비비추 정말 이렇게 분이 18cm나 되는데 엄청 커요. 요거 가격이 2만원입니다. 너무 예쁘다 이거. 어머 너무 예쁘다. 제가 오늘 보면서 다 예뻐요. 다 예뻐. 정말 요 비비추는 또 잎이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이름이 있어요. 요것도 다 식물도 다 이름 있죠. 마우스 이어라는 비비추과 아이인데요. 입장이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요것도 꽃이 없어도 그냥 요 잎만 봐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마우스 이어 비비추 요거는 가격이 2만원입니다. 와 몸값이 좀 거하죠. 요 뿌리 보니까 굉장히 실하게 생겼습니다. 마이츠 이어라는 비비추 가격은 2만원입니다. 와 요거는 분재예요. 분재. 요 아이는 이름이 홍자단이라고 하는 꽃나무인데요. 요 아이는 또 특별히 꽃만 피고 맞는 게 아니라 꽃도 피고 또 열매도 맺는 열매가 또 빨갛게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분재로 되어 있는데 이런 모양이에요. 근데 요 아이는 지금 모양이 이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양이 다 똑같은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꽃이 다 맺혀 있으니까 이제 데려가시면 꽃을 보실 듯 합니다. 꽃 보고 난 다음에 또 요거는 열매 빨간 열매가 달려지니까 계속 예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나무는 특히 조경용으로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요거는 바위 틈에서도 잘 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암석 틈 사이에 이렇게 심기도 하고 조경용으로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홍자단 가격은 25,000원입니다. 가격 굉장히 착하게 내놓으신 것 같아요. 홍자단 빨간 열매가 맺히는 노지 월동도 짱 잘 되는 홍자단 가격은 25,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라일락입니다. 라일락. 그냥 일반 그런 라일락이 아니라 요거는 미스 김 라일락입니다. 미스 박도 아니고 미스 차도 아니고 미스 김 라일락. 요 꽃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냥 일반 라일락보다 요 꽃이 풍성하고 굉장히 인기 있어요. 요거는 지금 사장님이 이거 어린애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여기서 몇 년 묵혀 놓으셨대요. 요거 꽃대 이렇게 튼튼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서 묵혀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게 엄청 나무가 굉장히 좋잖아요. 7,000원, 8,000원 이렇게 하는 것들 보면 나무가 굉장히 왜소하거든요. 근데 얘는 나무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무도 지금 한 이게 한 20cm 되는 것 같아요. 나무 크기도 20cm 되고 나무 가지도 굉장히 풍성하고 나무가 굉장히 수영이 좋네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요 화분이 지금 15cm 화분에 담겨 있고 요런 화분에 담겨 있는데 요게 가격이 2만원입니다. 나무가 달라요. 가격 저렴한 그런 것보다 나무가 굉장히 수영도 좋고 나무가 굉장히 목대가 이렇게 굉장히 굵어요. 목대가 이렇게 굵답니다. 이렇게 요거는 완전히 성숙된 나무라고 보면 돼요. 엄청 어른 나무처럼 이렇게 굉장히 잘 자란 미스김 라일락 가격은 2만원입니다. 요거 라일락은 향기가 진짜 굉장히 좋잖아요. 요것도 향기가 굉장히 좋은 미스김 라일락. 당연히 노지 월동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얘는 키가 막 무식하게 커가는 그런 라일락이 아니에요. 얘는 키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아담하니 정말 꽃도 그렇다고 작다고 해서 꽃이 적지 않아요. 꽃이 풍성하게 피어주는 정말 매력 있는 미스김 라일락. 그래서 요게 해마다 미스김 라일락 판매철에는 보면 없어서 못 팔더라고요. 요거 있을 때 요거 데려가세요. 미스김 라일락 가격은 2만원입니다. 요거 보세요. 목대가 이렇게 좋습니다. 요거 나무 보세요. 나무가 아주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여기 잎도 잎이라고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요 아이 이름은 석화해라고 합니다. 석자가 아마 돌석자일까요? 요 아이가 잎이 좀 딱딱해요. 그래서 석화해라고 불려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요렇게 생겼는데요. 요게 향나무? 그런 나무과에 속해 있는 아이예요. 근데 나무 잎이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요 아이가 가격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아주 쬐끄맣게 생겼는데 그것도 가격이 굉장히 비싼데 요거 사장님이 아주 가격에 착한 가격에 드린다고 합니다. 요거 석화해
가격은 만 원입니다. 지금 요게 9cm 화분에 있거든요. 근데 키가 그래도 꽤 커요. 아, 요렇게 밑에 요만한 아이도, 요렇게 작은 아이도 굉장히 비싸게 받더라고요. 굉장히 가격이 거한 아이인데, 요거는 키가, 저희 뺨으로, 손으로 한 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뼘 정도 되는데 요 아이를 만 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석화해 이런 거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처음 봤는데요. 요게 나무가 굉장히 매력 있게 생겼어요. 분재료도 키우기도 하고, 요것도 조경수로도 이렇게 앞자리에 세워줄 만큼 인기가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석화해 가격은 만 원입니다. 이거는 단풍나무입니다. 아우 예쁘다. 나무가 너무 예쁜데요? 목재도 세상에 이렇게 튼실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분재로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요 수형이 굉장히 예뻐요. 지금 잎이 새로 나와서 굉장히 풍성하죠. 요런 수형들은 이제 구입해 가시는 분들이 또 내가 원하는 그런 모양으로 또 이렇게 만들어도 되잖아요. 단풍나무, 이렇게 분재로 되어 있는 단풍나무 가격은 22,000원입니다. 와, 요거는 빨간 단풍인 것 같아요. 단풍, 요런 분재 하나씩은 이렇게 키우고 싶어 하시잖아요. 단풍나무 분재 가격은 22,000원입니다. 단풍나무는 당연히 노지 월동이 되죠. 또 이런 게 싫으시다면 그냥 정원에 이것도 심어 놓으셔도 예쁘게 볼 듯 합니다. 단풍나무 가격은 22,000원. 요거는 기존에 지금 돌단풍들은 꽃이 흰색이잖아요. 근데 요 아이는 꽃이 이렇게 핑크색이에요. 그래서 요게 지금 꽃이 지금 피어 있는 거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 꽃들이 빨리 펴서 지금 돌단풍도 꽃들이 다 지어가는 그런 시기잖아요. 근데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꽃이 거의 막바지에 있기 때문에 꽃이 없게 갈 수도 있어요. 꽃이 없게 갈 수도 있는데 요거는 흰색이 아닌 분홍색. 잎도 다르죠. 그냥 돌단풍 그냥 단풍 잎처럼 생겼는데 얘는 잎이 조금 달라요. 이렇게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분홍색 돌단풍 가격은 20,000원입니다. 어우 너무 예쁘다. 꽃이 정말 예쁘게 생겼습니다. 분홍 돌단풍 가격은 20,000원입니다. 요거는 새엽 돌단풍이라고 합니다. 새엽 돌단풍인데요. 아 새엽 다육이에서 새엽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요 아이가 새엽 돌단풍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여기 한번 보세요. 얘는 아주 엄청 오래된 아이예요. 그래가지고 요 구근 보세요. 구근이 거의 화분 하나를 다 채울 정도로 이렇게 하나는 거짓말이다. 반 정도 다 너무 요거는 향나무 같이 생겼는데요. 요 아이 이름은 청짜부라고 합니다. 아주 조그만 아이예요. 조그만 아이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생겼는데 얘 이름이 청짜보라고 합니다. 아 작은 거는 짜보라고 하는 건가 봐요. 네 청짜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미니미니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입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름이 청짜보. 아마 이 아이도 향나무과에 속해 있는 것 같아요. 가격은 3만원입니다. 오 가격이 몸값 좀 하죠. 청짜보. 아우 귀여워. 가격은 3만원입니다. 이거는 지금 굉장히 조그맣게 생겼죠? 근데 얘는 몸값이 아주 거한 애라고 합니다. 지금 이런 아이들 가격이 되게 비싼 아이들인데 지금 사장님은 그래도 이거 착한 가격에 내놓으신 거래요. 저도 이 아이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게 지금 향나무과에 속해 있는 나무인 듯 그렇게 생겼어요. 잎이 그렇게 생겼는데 이름이 청짜보라고 합니다. 짜보. 이렇게 미니 종인데요. 오늘 이렇게 짜부를 많이 내놓으시지? 요거는 가격이 놀라지 마세요. 3만원이라고 합니다. 3만원인데요. 요게 원래 몸값이 굉장히 거하대요. 그래도 요게 지금 착한 가격에 내놓으신 거래요. 가격은 3만원. 청짜보. 이렇게 볼수록,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키우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잎도 참 특이하게 생겼고, 이름도 청짜보. 가격은 3만원입니다. 어머나 얘는 또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 우와 이렇게 정말 너무 예쁘다. 이렇게 금 색깔이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예쁘죠. 이름이 황금짜보입니다. 황금짜보. 이것도 가격이 3만원이에요. 우와 너무 신기합니다. 이렇게 금색이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예쁘죠. 황금짜보. 이것도 가격은 3만원입니다. 정말 예쁘다. 요거 색깔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어머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는데요. 얘가 지금
무늬 아이비래요. 아이비 같으세요? 잎을 보니까 아이비 무늬 잎이 모양이 그렇기도 한데 얘는 입장도 좀 더 큰 것 같아요. 무늬 아이비 가격은 8,000원입니다. 어머 세상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정말 예쁘겠죠. 이거는 요런 아이비는 이렇게 관상용으로 이렇게 키우는 거잖아요. 꽃은 없지만 잎이 참 예쁜. 근데 요거는 또 특히 금색이 들어간 요런 무늬가 있네요. 무늬 아이비 가격은 8,000원입니다. 와, 예쁘다. 어머나 너무 예쁘게 생겼죠. 요거 꽃이. 어머. 어쩜 이렇게 꽃이 이렇게 예쁘게 생겼죠? 요거는 붓꽃인데 칠레 붓꽃이라고 합니다. 칠레 붓꽃. 와. 꽃이 너무 예쁜 칠레 붓꽃 가격이 25,000원입니다. 요런 거 이렇게 베란다에서 이렇게 키우면 얼마나 예쁠까요? 정말 예쁜 칠레 붓꽃 가격은 25,000원입니다. 와, 요거는 와, 이름이 이름이 참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난 종류예요. 근데 이름이 지돌이 난이라고 합니다. 지돌이 난. 지금 이렇게 아직 꽃이 안 핀 것 같아요. 꽃이 맺혀 있는 것 같아요. 지돌이 난. 이게 지금 한 촉당 가격이 6,000원이라고 합니다. 몸값이 진짜 거하네요. 지금 이렇게 네 촉이 들어 있어요. 이렇게 네 촉이 들어 있는데 가격이 그러면 한 촉당 6,000원, 6,4,24, 24,000원입니다. 지돌이 난 가격은 24,000원입니다. 요 아이 데려가시면 이제 꽃은 금방 보실 듯 합니다. 몸값이 거한 지돌이 난 꽃. 와, 꽃이 너무 예쁜 칠레 붓꽃 가격이 25,000원입니다. 요런 거 이렇게 베란다에서 이렇게 키우면 얼마나 예쁠까요? 정말 예쁜 칠레 붓꽃 가격은 25,000원입니다. 와, 요거는 와, 이름이 이름이 참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난 종류예요. 근데 이름이 지돌이 난이라고 합니다. 지돌이 난. 지금 이렇게 아직 꽃이 안 핀 것 같아요. 꽃이 맺혀 있는 것 같아요. 지돌이 난. 이게 지금 한 촉당 가격이 6,000원이라고 합니다. 몸값이 진짜 거하네요. 지금 이렇게 네 촉이 들어 있어요. 이렇게 네 촉이 들어 있는데 가격이 그러면 한 촉당 6,000원, 6,4,24, 24,000원입니다. 지돌이 난 가격은 24,000원입니다. 요 아이 데려가시면 이제 꽃은 금방 보실 듯 합니다. 몸값이 거한 지돌이 난 가격은 24,000원입니다. 요것도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네요. 요것도 무늬 터리플. 아까 거는 황금 무늬가 들어갔지만 얘는 백산 반. 이렇게 잎에 반은 백색이 들어가 있어서 이름이 백산 반 무늬 터리플이라고 합니다. 요 아이도 몸값이 거합니다.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는 아이들은 몸값 좀 하네요. 요것도 가격이 8만 원입니다. 요것도 지금 화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화분이 한 15cm 그 정도 돼요. 가격이 8만 원입니다. 또 당연히 이런 아이들은 월동이 잘 된답니다. 무늬 백산반 무늬 터리플 가격은 8만 원입니다. 와, 요거는 잎이 고사리같이, 얘도 고사리같이 생겼는데 잎이 조금 뭔가 소나무 잎을 만지는 느낌이라 해야 될까요? 좀 그런, 그거보단 좀 부드러워요. 근데 요것도 맞아요. 고사리네요. 고사리인데 일반 고사리가 아닙니다. 잎이 다르죠. 잎이 달라요. 요게 팔중 고사리라고 합니다. 팔중 고사리. 요 한번 보실래요? 여기 뿌리? 뿌리가 아주 범상치가 않습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요 뿌리. 요게 뿌리예요, 지금. 요렇게. 이렇게 뿌리가 나와 있는데 팔중 고사리. 이것도 아주 희귀한 희귀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고사리과 아이인데요. 고사리인데요. 요거는 가격이 2만 원입니다. 이렇게 10cm 화분에 들어 있는데요. 요런 고사리 또 마니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팔중 고사리 가격은 2만 원입니다. 요것도 와, 얘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니 근데 이름은 거북둥 일렵 고사리라고 합니다. 근데 잎이 고사리, 우리가 아는 그런 고사리처럼 생기지는 않았어요. 와, 근데 뿌리가 진짜 나무 같은데 저게 뿌리라요. 뿌리래요. 거북둥 일렵 고사리 가격은 4만 원입니다.
정말 요런 거는 저희는 처음 보지만 고사리 마니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요런 특이한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가 봐요. 와, 정말 예쁘네요. 얘 진짜 너무 예뻐요. 저는 얘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이거 가격이 4만 원입니다. 아, 오늘 귀하신 몸들이 많네요. 요거는 설화예요. 설화. 설화인데 일반 그런 설화가 아니라 이렇게 잎이 보세요. 잎이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죠. 무늬 설화입니다. 꽃은 그냥 일반적인 설화랑 꽃은 같은데 입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잎이 정말 예쁘죠. 특별한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는 무늬 설화. 요건 몸값이 거합니다. 요게 지금 10만원인데요 요거 주문하실 분들은 특별히 사장님께 전화하셔서 좀 요거 좀 절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은 10만원입니다 무늬 철화 가격은 10만원입니다 아우, 너무 예쁘다. 무늬가 굉장히 멋있네. 요거는 무늬 터리풀입니다. 얘도 꽃이 없어도 그냥 요거 잎만 봐도 좋을 듯 합니다. 근데 꽃도 봐야 되겠죠? 무늬 터리풀. 요것도 몸값이 거합니다. 요렇게 금이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라서 몸값이 좀 들어가나 봐요. 아까 설화도 이렇게 금색 무늬가 들어가 있죠? 요것도 무늬 터리풀인데 가격은 8만원입니다. 우와. 이야. 대박입니다. 무늬 터리풀 가격은 8만원입니다. 요것도 무늬 털이에요. 근데 아까 그거는 황금이 들어가 있는 무늬지만 얘는 백산만이라고 하는 그런. 자, 요렇게 생긴 요 아이가 뭘까요? 잎이 진짜 거하죠? 이게 무늬예요, 무늬. 이렇게 생긴 무늬 보셨어요? 저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가지가 세 개가 있어요. 요거는 마니아 분들께서는 요거는 알아보실 것 같아요. 저는 처음 봤는데 진짜 반했어요. 너무 멋있어서. 네, 요게 바로 뭐 같아요? 저는 그 몬스테라? 그런 식물인 줄 알았는데 요 아이는 토란이에요. 토란. 토란 우리가 먹는 것만 알잖아요. 먹는 그 토란은 많이 봤지만 이렇게 식물로 되어 있는 토란은 처음 봤는데요. 요건 무늬가 들어있어서 무늬 토란. 요게 이렇게 12cm 분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요. 가격은 2만원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와, 진짜 정말 멋스럽게 생겼습니다. 와, 무늬 토란 가격은 2만원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토란 심듯이 노지에 심으셔도 된대요. 당연히 월동이 되고요. 요것도 베란다에서도 키우면 정말 존재감 보통이 아닐 것 같아요. 요거 진짜 확실히 드러나는 그 존재감. 무늬 토란 가격은 2만원입니다. 자, 지금까지 산들 야생화에서 판매 영상 올려드렸는데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제가 요거 저도 이렇게 청아지손이 요런 아이들 구하고 싶었는데 대품 말고 이렇게 작은 걸 구하고 싶었는데 요게 잘 없더라고요. 근데 요 사장님네 오니까 요 아이들이 있어요.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요걸 안 하신다고 했어요. 왜냐면 요걸 포장해서 가도 요게 혹시라도 부러질까봐. 근데 여기 사장님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죠? 포장 굉장히 잘 해서 보내시잖아요. 식물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래서 혹시라도 요거는 양해를 구하고 가다가 요게 가지가 잘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얘는 꽃이 어느 정도 피면 한번 이발을 싹 해주면 밥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일부러 잘라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잘라서 보내지는 않고 받아보시고 만약에 혹시라도 잘라진 게 있으시면 그건 그냥 그건 조금 애교로 봐주시고 제가 이거 안 하신다고 하는 걸 그런 거 감안해서라도 받고 싶으시다면 이거 주문하시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올려드려요. 청아지손이 꽃도 굉장히 예쁘고 정말 이 아이는 노지 월동도 굉장히 잘 되잖아요. 꽃 좀 보세요. 정말 예쁘죠? 청아지손이로 마지막으로 해서 영상 올려드립니다. 요거 가격은 4,000원입니다. 지금 요거 보세요. 촉이 굉장히 좋아요. 밥이. 저도 하나 심었지만 저는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렇게 밥이 많지 않은데 요거는 이렇게 밥이 좋답니다. 청아지손이 요거 가지 걱정하시지 말고 혹시라도 그런 걸 그런 것까지 이해를 해주신다면 주문해주세요. 청아지손이 4,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여기 이렇게 전화번호 나가죠? 전화 통화보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셔야만 사장님 확인하시고 바로 연락 드리실 거예요. 주문하실 때는 꼭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